오늘의 히든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예, 금일 이제 제가 말씀드린 히든 종목은 바로 태경 BK입니다. 태경 BK. 예, 그래서 태경 BK 같은 경우 아까도 이제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많은 강세를 이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태경 BK도 바로 2차 전지 소재 업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태경 BK는 제가 이제 간략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 뭐든지 다 태경 BK는 유일과 독보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태경 BK는 석회설 채굴을 하는 데 있어서 채굴부터 해서 가공, 판매까지 국내 유일하게 이제 판매를 수직 계열로 해서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코커스입니다. 이 코커스가 바로 이제 미국의 옥보사죠. 옥보사로 인해서 국내에 독점적으로 해서 독과점으로 해서 제공을 받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법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옥스보는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코크사의 거의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중에 이제 응급제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응급제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로 응급제에는 천연과 바로 인조 흑연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전일 앵커님하고도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 바로 이제 응급제에 대한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막 폭발음이 많이 들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요, 바로 응급제의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LFP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뭐가 있어요? 바로 응급제의 핵심 원료인 코크스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 코크스를 독과점으로 해서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태경 BK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히든 종목으로 제가 지금 태경 BK를 가지고 왔는데, 공략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태경 BK, 일단은 재료는 만들어진 상황, 거기다가 포션 기법으로 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처럼 실적이 받쳐줍니다. 이러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요, 지금 퍼가 대략적으로 20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을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 퍼가 대략적으로 아마 6배로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로만 본다 하더라도요, 지금 현재 주가가 약 한 8,440원인데 만 원의 부근은 위치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크스는요, 또 하나 제가 요거 하나 빠뜨리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코크스가 석탄하고 석유로 또 나뉘어요. 근데 지금 다들 전기차 왜 해요? 바로 탄소 감축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석탄은 안 씁니다. 그래서 지금 석유로 해서 지금 코크스를 공급받고 있는 게 바로 태경 BK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석탄과 석유인데 석유가 더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태경 BK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제가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이제 차트를 먼저 이렇게 늘렸는데요. 늘리게 된 부분은 보시게 되면 이미 전고점을 돌파를 한 상황, 그 다음에 연봉과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미 신고가를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매물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조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재료가 너무나도 좋죠. 독과점이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라도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진입은요, 지금 가격에 하셔도 되지만, 저도 이제 지금 가격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8,300원 부근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11,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제가 7,000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